안녕하세요, 빅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백패킹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갖고 다니는 장비들을 한번 이렇게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의 배낭, 고사머기어 마리포사입니다. 고사마기오 마리포사 한 저희가 맨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패치는 저희가 박은 거예요. 네. 패치 귀엽죠. 고와일드. 그래서 뭐 가벼운 경량 배낭이라서 저희가 이제 커플 배낭으로 백패킹 다닐 때 종종 사용하는 가방입니다. 빅아그네스. 빅아그네스의 코퍼스퍼 HBUL3. 네. 오, 이름 긴데. 네. 굉장히 가벼운 경량 텐트, 3인용 텐트.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왔고요. 랩의 뉴트리노 인듀런스 자켓이에요. 저희 커플로 가지고 다니면서 입고 있고요. 추울 때마다 꺼내서 입고 있습니다. 우무 소재다 보니까 압축률이 좋아서 이렇게 파우치에다 넣으면 크기도 좀 작아져서 배낭에 쏙 놓고 다니기 좋은 크기예요. 네, 자주 갖고 다니고 있어요. 따뜻하지 이건. 메인 침낭 다운허거 몽벨 EXP 제품이고요. 조금 불빵이 나서 제가 떼운 거고,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해서 저녁에는 동계 침낭으로 가지고 왔어요. 패치 잘했네. 네. 요건 뭐죠? 그거는 저희 커피랑 그런 좀 뭔가 식량 같은 거, 가스도 들어있고. 아, 가스. 그리고 우리 소토. 소토. 네, 가스 스토브를 키울 때 쓰는 소토. 라이터 같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드립커피. 저희가 이제 커피들을 좋아해서 드립커피들을 싸갖고 다녀요. 네. 커피는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 뭐 소스 같은 거, 기름이나 이런 조미료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비닐에다가 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소금 같은 양념들, 이런 거, 양념 같은 것들도 이런 케찹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파우치는 마운틴 로버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파우치인데요. 저희가 이런 간단한 음식 소품들을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야? 핫팩. 핫팩. 저희가 이제 박상병 핫팩입니다. 백패킹 하면서 많은 핫팩을 써봤는데 이런 군용 핫팩이 최고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해요. 뭐 기밀병 핫팩도 있고 뭐 손일병 핫팩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저희는 박상병 핫팩이 맞는 것으로. 담요입니다. 우리 모포? 모포 같은 건데 예전에 그 일본 고아웃 갔을 때 구입해온 모포. 가볍고 따뜻해서 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되게 작네. 요거는 클라이밋에서 나온 이너시아 오존이라고. 정말 백패킹용 정말 공격형 매트예요. 이너시아 오존. 이게 매트치고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거의 베개 정도 되는 수준, 일반적인. 근데 베개까지 달려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손 크기야. 그리고 따로 공기 주입하는 게 필요가 없이 입으로 그냥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대신 아주 편안함은 아닌데 좀, 그래도 좀 가볍게 경량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베개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매트. 이 저희 침낭 안에다가 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동계 침낭을 가지고 와서 동계 침낭에 넣으면은 그래도 좀 폭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너시아 오존 매트를 가지고 왔어요. 어유, 익숙한 거다. 네. 하이커 크샵. 사코슈? 사코슈. 하이커 워크샵에 큐벤으로 만든 사코슈. 저희가 주문 제작한 거예요. 요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큐벤 소재로 만들어서 이 안에 이제 소품이나 뭐 원래는 이게 사실 카메라 렌즈들을 넣어서 갖고 다니라고 만든 제품인데 저희 이제 간단한 소품들, 백패킹 다니면 이제 주머니가 많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앞가방으로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이제 하이커 워크샵은 저희 아는 지인, 저희 친구가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희가 또 부탁해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하이커 워크샵. 일명 물미역 사쿠슈. 하이커 워크샵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물병입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물만 담아서 배낭에다가 꼽아서 갖고 오고 있고요. 이게 뭐 소재도 이렇게 두꺼운 소재가 아니라서 물을 다 먹으면 내려갈 때는 좀 가벼워져요. 그럼 돌돌 말아가지고 배낭에다가 이렇게 뭐 대충 꽂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패킹할 때는 아무래도 무게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쓸 만큼만 딱 계산해서 그만큼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짠. 짠. 어 이거 뭐야? 조명. 네, 조명이에요. 크레모와 블랙. 크레모와. 블랙 버전. 네. 뭐 사실 백패킹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은 크레모와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크레모와의 이 LED 랜턴 조명입니다. 이건 조금 무거운 좀 큰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건 공격형으로 가벼운 소재의 크레모와 미니. 블랙 미니. 진짜 가벼워요. 네, 작은 거. 혹시 몰라서 조명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밤에 혹시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될 때 조금 조명이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은 백패킹만 다닐 경우에는 이 미니 하나여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크레모와 미니.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갖고 다니는 사실 뭐 캠핑이나 백패킹 매번 갖고 다니는 건데요. 저희의 거의 역사를 네. 보여주는 캠핑 머그. 네, 스노우피크 티타늄 컵인데요. 뭐 글씨가 다 이제 사갔어. 어, 뭐 이제 뭐 잘 안 보여. 알아볼 수 없는. 네, 글씨도 다 사갔고 색깔도 좀 바랬고요. 이것도 한 5년 넘게? 6년. 6년, 6년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네, 티타늄으로 돼서요. 그냥 매번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뭐 여행 친구죠. 프리머스의 스토브. 네, 라이트 플러스. 라이트 플러스 맞죠? 라이트 플러스예요. 네, 프리머스의 라이트 플러스 물 끓이는 스토브예요. 여기에 이제 밑에다가 가스를 연결해서 물을 끓일 수 있어요. 요 안에 스토브가 들어있고 요거는 포트. 포트. 이렇게 저희는 그냥 안에다가 중립팩을 넣어서 그거 했는데 이렇게 가스를 연결하고 이렇게 딱 끼워서 이렇게 쓰는 용도예요. 예. 저희는 백패킹 다닐 때는 사실 음식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고 물만 살짝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건조식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뭐 여러 조리 도구라던가 이런 건 잘 안 갖고 다니고 가볍게 물만 끓여서 뭐 그 커피를 마시거나 건조식 정도 먹을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식. 일본에서 사온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때 일본 갔을 때 구입해온 건데 요건 드라이 카레예요. 드라이 카레. 드라이 카레여가지고 그냥 물만 부어서 저희 그 군대 전투식량? 전투식량 같은 거. 물만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에비필라프라 그래서 그 핑크핑크하네?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 새우볶음밥이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두 개 저희가 가져갔고 뭐 캠핑 갈 때는 먹을 걸 좀 많이 가져가지만 백패킹은 좀 가볍게 다니니까 이런 건조식들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욕심을 좀 줄이면은 확실히 배낭이 가벼워져요. 그렇지. 뭐 요 정도 갖고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네. 여기서 이제 뭐 침낭 정도가 가벼워지겠죠? 하계에는? 이제 하계에는 침낭이 좀 더 작은 침낭에 이제 두꺼운 옷도 좀 안 가지고 가도 되고 랩 같은 경우도 빼도 될 것 같고요. 핫팩도 없어질 테고. 그럼 짐이 좀 더 줄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백패킹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콘텐츠로 찾아볼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